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페이너 김승훈이에요. 네, 좀 제가 밖을 돌아다니다가 실은 아까 다른 촬영하다가 이게 힘이 쫙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좀 당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당 떨어진 김에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타벅스의 슈크림 라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뭐 제 돈으로 산 거지만. 네. 그리고 같이 먹을 걸로 슈핀이라 하죠. 이 슈핀이라고 해가지고 이 머핀 안에 슈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, 그거 한번 같이 먹어볼 거예요. 네, 그러면 한번 요 위에 있는 슈크림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제가 크림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했거든요. 좀 많이 올린 크림 맛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 예전에 제가 빵집에서 먹던 그 슈크림보다 오히려 그 슈크림은 좀 느끼하다고 느꼈는데 여기 슈크림은 안 느끼해. 와, 대박이다. 여기 슈크림 이렇게 되게 단맛은 살리고 느끼함 줄였어. 자, 그러면 한번 이 라떼 맛은 오, 이거 그 약간 그 바닐라 라떼 맛 같아요. 그 저는 이거 카페 라떼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 바닐라 라떼 같아요. 딱 맛이 바닐라 라떼 그 느낌이에요. 그리고 자, 이제 이 슈핀도 한번 제가 어우 포크를 안 뜯었네. 이렇게 벗겨봤어요. 벗겨보니까 네, 여기 슈크림이 이렇게, 그러니까 모양은 머핀인데 모양만 머핀이고 이 만드는 방법은 슈크림빵하고 똑같아요. 자, 여기 이렇게 슈크림이 되어 있고요. 자, 저기 사진도 한번 다시 찍을게요. 이렇게 크림도 한번 얹어서, 아 이거 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? 크림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슈크림을 한번 섞어볼게요. 잘 섞일라나? 오히려 이게 그 우유하고 슈크림이 한번 그 반발 작용을 할지 아닐지는 한번 좀 섞어보고. 섞으니까 그렇게 큰 느낌은 없어요. 섞으면 그냥 그 바닐라 라떼 맛이 살짝 뭐 연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카페 라떼인가? 뭐 어쨌든 그 섞으니까 색이 좀 연해졌죠. 그 모카 마시듯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. 그러면 이제 이 슈크림 라떼하고 그 슈핀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슈크림 라떼는 굉장히 만족해요. 그 제 평점 중에 A0? A0 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거보다 더 달아도 되거든요. 근데 그
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이거 밑에 커피 안 섞었잖아요. 원래 라떼는 좀 섞어야 되잖아요. 그 안 섞고 마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닐라 라떼 맛 같기도 하고 카페 라떼 맛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거든요. 근데 이 라떼 맛만 느끼기엔 좀 밋밋한데 이 슈크림이 되게 달달해요. 하지만 이 슈크림을 라떼에다가 섞으면 그 달달한 맛이 좀 사라져서 그냥 따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 섞지 마시고 뭐 빨아 마시는 빨 때 그리고 뭐 떠먹는 빨 때 뭐 따로 어쨌든 그 슈크림은 뭔가 살짝 아세요. 이게 빵이 굳이 머핀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. 너무 딱딱해서 지금 이렇게 떼먹기가 조금 어렵네요. 안에 슈크림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줄 것 같고요. 네, 뭐 이번에 그 스타벅스에서 그 프로모션으로 나오는 메뉴인데 이게 한정판인지 아니면 뭐 앞으로 계속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왜 시크릿 라떼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가끔 바닐라 라떼로 조금 밀리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네. 다른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We'll be right back.